때가 왔다. 아미가 구음을 풀었다. 우리는 조용히 들키지 않고 잠입해서 독을 푼다. 능선의 일부를 중독의 회랑으로 만들어 놓는 계획이다. 독은 말했다시피 물처럼 흐르니까 산중턱으로부터 은은하게 스며들어 내려가거라. 되겠냐. 좋았어요. 안아줄게요. 물처럼 흐르니까 물은 칼을 감싸고 활에 스며들며 몽둥이를 부스러뜨린다. 조그만 전갈은 코끼리를 넘어뜨리고 한 방울의 독은 천군을 녹인다. 천하의 만진도 폭군이라도 독에 당할 자는 없다. 굽히지 말고 어둠을 달려 그들의 피에 한 방울 독을 스며들게 하라.